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오늘 제가 집에 오는 길에 이제 한정판, 그 맥도날드에서 나오는 신년 한정판은 이제 햄버거 세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햄버거 세트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냥 새해에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뭐 행운을 빌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승훈아 행운을 빌어 뭐 이런 뭐 내가 나한테 행운을 비니까 뭐 이상하긴 하네요. 뭐 내가 나한테 엽서도 보내겠는데 뭐 이거 뭐 그렇고요. 어쨌든 그런 그냥 행운이 담긴 뭐 그런 걸뭐 만들어서 뭐 럭키 버거라든지 뭐 그런 포춘 버거라든지 뭐둘다 같은 뜻일 거예요. 맥도날드에서 영어로는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햄버거가 두 가지 맛이 있대요. 그래서 햄버거 골드가 있고요, 햄버거 칠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두 종류를 다 이제 비교를 해서 한번 먹어보기로 하겠어요. 물론 이 햄버거가 나온 지는 좀꽤 됐어요. 한몇년 전에 이미 나왔었는데 제가 아직까지 햄버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먹어본 적이 없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행운버거를 좀 이제 이번 기회에 한번 맛보도록 하죠. 아, 노래 끊었으니까 이어폰 뺄게요. 골드버거 그리고 칠리버거인데요. 그리고 컬리후라이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음료는 콜라 한 잔, 이렇게 있고요. 잠깐. 골드버거는요, 골드버거는 이 쇠고기 패티 같아요. 이 쇠고기 패티인데, 이제 쇠고기 패티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좀, 밑에 갈색 소스가 좀 있거든요. 밑에 갈색 양념 소스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갈릭 소스인가 봐요. 마늘 향이 들어간 소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양상추하고 마요네즈 있고요. 칠리 버거는 조금 구성이 달라요. 그 많이 다른 게 고기 패티가 똑같고 그 소스만 다르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건 치킨 패티예요. 이건 치킨 패티고, 이거 칠리 소스. 생각보다 핫한데? 그 예전에 그19 버거, 19그 레드 어니언? 그거하고 더블 베이컨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19 레드? 약간 그거 그맛 같아요. 거기 들어가는 그 칠리 맛 같아. 조금 뭐냐 흘러 있으니까 감자를 좀 발라 먹어볼게요. 여기에. 좀 중화가 돼. 그러면 자, 이제 우여곡절 끝에 한입 베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한번 베어 볼게요. 여기, 아, 마요네즈 소스 있긴 있구나. 되게 무슨, 그, 불고기 버거 양념하고는, 그니까, 기존 불고기 버거 양념 그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 대리버거 뭐 이런 것처럼. 그 불고기 버거 그 양념하고 맛 차이가 되게 미세한 게,
마늘 맛? 그 차이가 좀 나고요. 야채가 다 삐져나와, 이거. 야채가 다 삐져나오고 있어. 자, 어쨌든. 삐져나온 부분만 좀 먹을게요. 저 이따가 여기 버거에 야채 별로 없다고 뭐 욕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거 삐져나온 거다 먹고 있기 때문에. 소스도 흘러나올까봐 지금 먹어줬는데, 여기 이제 자세히 보시면, 자, 여기도 보여줄게요. 여기 마요네즈 소스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저 일단 한 번씩 다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거를 일단 내릴게요. 그리고 입을 한번 헹궈주도록 하겠어요. 잠깐만. 이제부터는 이제 칠리 맛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그냥 그 고추씨가 그냥 그대로 여기 들어간 것 같아. 여기 보면. 조심해야 되겠어요. 자, 이쪽으로 먹을게요. 매운맛은 좀 거차 치고. 이제 패티가 고기하고 다르게, 아, 고기도 그런가? 패티가 좀 약간 얇어. 둘 다. 패티가 얇아요. 그리고 그냥 연출된 이미지와 상품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는 마요네즈 없으면 중화가 안될것 같아. 근데 야채는 많이 있네. 한번 더. 이제 단면을 좀 보여줄게요. 치킨 패티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 밑에 가면 뻘겋게 치즈소스 있고요. 여기 빵 위쪽에 역시 마요네즈 있고. 이거 확실히 좀 맵다. 그 여러분들 그 칠리향 드실 때그톡 속에 매운 거 아시죠? 그 매운맛이 그냥 매운 게 아니고 약간 그런 톡톡 쏘는 그 매운맛이 있어가지고.
올려보려고 그래. 자, 그리고 컬리후라이 이렇게 동글동글 그 감자튀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튀길 때요, 보통 프렌치 후라이는 그 이제 기름에 딱 튀기고, 기름에 그냥 튀기고, 그 그냥 소금에 그냥 그 약간 소금간 맞춘 거 그거를 볶잖아요. 근데 이거 컬리 후라이는요, 아예 자를 때 진짜 그 길게 이어진 거, 진짜 제대로 길게 이어진 건 이렇게 동글동글 돼 있거든요. 뱀처럼. 진짜 이렇게 뱀처럼 돼 있어가지고 뭐 이거 갖고 장난치고 싶어지는데 막 이렇게 장난치고 싶어. 하여간 뭐 그렇고요. 하여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가지고 튀길 때 그 튀김옷 바를 때, 그러니까 감자를 그 튀김 기름에 바로 넣기 전에요. 식용유에 바로 넣기 전에 그 감자의 그 약간 매운 향을 좀 묻히는 것 같아요. 그걸 묻혀서 그리고 기름에 다이빙, 그렇게 해서 바싹 튀겨낸 그런 감자가 된 것 같은데. 아, 아직도 칠리 기운이 좀 몇 개 남아있다. 그러면 한 번 정도 더 뭐 한 입씩 더 먹어보고 입이라 할게요. 자꾸 소스가 삐져나오려고 해. 자, 어쨌든 역시 그 양념할 때 마늘을 구운 건가? 마늘을 구운 건지 마늘을 갈아 넣은 건지 그 마늘 소스 향이, 그러니까 마늘 딱 그 어디를 설명을 해야 되나? 그 혹시 스테이크 집에 그 맷버 갈릭 아세요? 거기가 마늘 관련 요리가 많거든요. 그런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소스 같아요. 그 마늘 소스, 갈릭 소스. 그러니까 간장 소스 더하기 마늘?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번 헹구자. 그리고 칠리. 칠리는 아 이거 두려운데. 매워. 여러분, 여기 밑에 그 칠리 고추가 그 그냥 할라피뇨인가?
하얀피뇨인지 고추인지 모르겠는데 썰어져 있어. 어떤 님 했더라. 그래서 어쩐지 매워. 어쩐지 많이 맵고. 안 그래도 칠리 소스 자체도 매운데? 거기에다 그 할라피뇨인지 칠리고추인지 그 썰어 넣고. 아, 진짜 맵긴 맵다, 이거. 뭐, 매운 거 좋아하실 분들은 먹으면 딱 좋기는 하겠네. 저도 매운 걸 싫어하지 않는데. 캡사이신은 아니어서 다행이다, 진짜. 저는 진짜 인공 캡사이신을 못 먹거든요. 콜라 한잔 마시고. 편집본을 위해서 중간 부분에 저는 보통 리뷰를 하거든요. 자, 오늘은 제가 행운버거 이 골드 그리고 칠리를 리뷰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공통적으로 좀안 좋은 것부터 얘기할게요. 공통적으로 패티가 너무 얇아. 패티가 너무 얇아. 그거 굉장히 아쉽고. 그거 빼고 대체로 무난한 것 같아요. 대체로 무난한데, 요 골드맛은 그럭저럭 좀 부담스럽지 않게 맛을 좀 살린 것 같은데, 맛이 그 마늘 소스 그거를 향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향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향을 되게 약하게 한것 같고, 칠리는 향이 좀 강해요. 이 칠리는 향이 좀 강해가지고, 그냥 강한 것도 아니고, 그 할라피뇨인가 그 고춘가를 그 갈아가지고 여기다 넣은 거야.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매워요. 그래서, 제 입맛에는 골드가 그나마 조금 더 맛이 좋지 않았나. 골드가 조금 더 맛있어요. 저는 솔직하니까. 골드가 조금 더 맛있고요. 뭐, 칠리 맛도 못 먹을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못 먹을 뭐 그런 건 아니고 되게 먹을만해. 다만 좀 아쉬운 점은 골드도 그렇고 칠리도 그렇고 패티가 얇아. 패티가 좀 얇아서 이게 그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런 그 즐거움은 조금 떨어지지 않나. 원래 씹고 뜯어야 되잖아. 햄버거는 씹으면서 뜯는 맛이거든요, 햄버거는. 근데 그게 조금 약해, 햄버거 세트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어차피 연초에만 나오는 한정판이기 때문에 매년 1월 한 달도 아니야. 그한 1월 반달? 반달도 안 되는 한 2주 정도만 먹을 수 있는 그 행운 세트인데,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패티의 그 두께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그냥 한정판으로 다 만들어 팔고 끝내는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뭔가 아쉬워. 좀 아쉬운 게좀 많이 아쉬운 거는 이제
그 패티가 좀 얇다는 거? 그리고 칠리가 솔직히 좀 자극적인 거 싫어하는 분들한테 좀그 비호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거 정도 빼고는 괜찮고, 이거 컬리후라이. 컬리후라이는 되게, 일단 이 기다란 게 제일 인상적이고, 이긴 거, 나중에 얼마나 긴지 한번, 이거 한 번에 다못 먹겠다. 일단 남겨놓자. 컬리후라이는 그냥 그 후렌치 후라이에 비하면요, 후렌치 후라이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 디자인은 뭔가 참신한데, 이 후렌치 후라이에 비하면 조금 덜 느끼한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약간 향을 가미를 해가지고 그런 이제 감자튀김의 그 느끼한 맛을 좀 줄여준 것 같아요. 다만 이 컬리 후라이도 한정판이라는 게좀 아쉬울 뿐. 그래서 일단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기 골드버거, 칠리버거 이두 종류의 행운 버거 중에서 지식테이너의 그 마음에 들었던 버거는요, 골드버거. 이 골드버거가 좀더 마음에 들었다는 거. 좀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여러분들 입맛에는 칠리가 더 맛있을 수도 있거든. 여러분들 그냥 참고만 하시고. 자,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다른 리뷰를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막 이런 거 양옆에 그 누구 여 만약에 이제 이성하고 이렇게 양쪽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하고 게임하면 되겠다. 게임하면 되겠는데. 빼빼로 게임.